자, 눈꽃 송이 낭마 고양이님. 안녕하세요. 혹시 사망보험금 있나요? 네. 사망보험금도 되고요. 이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그 안에 아무래도 암,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종신보험의 가장 포커스는 뭐냐면 사망보험금이에요. 자, 그러면은 1년 이내 입원 수술만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말 예를 들어서 제가 건강검진 받다가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말기암이래요. 말기암. 그거 말기암이라서 입원 수술 못해요.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래도 종신보험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종신보험 가입하고 3개월 후에 예를 들어서 사망 선고니까 3개월 후에 사망했다. 그래도 사망보험금을 준다는 거예요. 자, 엘사에서 독보적으로 배타적 사용권 3.1보험 중에 3 빼버리고 1년 내 입원 수술만 고지해서 가입이 가능한 초과수연 종신보험이 9월 1일자로 나왔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년만 지나고 통원치료했다, 약을 복용했다, 단순하게 진단, 의심소견 받다 할지라도 이 상품 가입할 때 고지사항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고지사항만 제대로 지키면요, 나중에 보험 청구하는데 전혀 위배되는 내용들이 없다는 겁니다. 보험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엘사를 위해서 초간편 종신보험이 출시가 됐다. 그래서 중급병, 사망선고, 암, 뇌질환, 신장질환, 에이즈, 파킨스, 중증, 치매, 여러가지 질병이나 여러가지 있다 할지라도 입원 수술만 아니면 고지가 팽!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